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Thursday 5시 30분 퇴근길입니다. 아이, 오늘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아침에 출근할 땐 차가 많았는데, 어저께들 저기 늦게까지 그 개표 방송분을 하고 피곤하셔가지고 일찍 도망가셨나 보다. 저는 정시 퇴근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31분 됐어요. 차고 다발 구간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갈게요. 아이, 그 저거 이재명이를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김혜경이, 그 다음에 그 뭐야 5급 공무원 배씨, 그 다음에 그 아들내미 둘 다 해가지고 온 식구 다 싹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저 뭐야 뭐 성남 마피아 조폭들까지 싹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도 출국금지를 걸어놔야 돼요. 이준석이 있죠. 얘도 출국금지 걸어놔야 돼요. 유승민이도 걸어놔야 되고, 그 다음 김무성이, 홍준표도 잘하면 출국금지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용이 뭐가 뭘 받았던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추측이에요. 아니,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괜히 또 얘기했다가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하나. 이준석이는 진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이준석이가 그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제 거기로 들어올 때 그 얼굴, 그 썩은 표정, 응? 일그러져가지고 김 팍 센 것처럼, 그죠? 그 얼굴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박수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저 이북에 있는 돼지 새끼 김정은이 박수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치잖아요. 걔는 이렇게 김정은이 치는 거랑 똑같이 치더라고요. 근데 소리 또 안 날 것 같아. 손가락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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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그거 김정은이한테 걸렸으면은, 어? 박수 건성건성 친다고 저거 고사포로 다 저거 마저 뒤지죠. 어제 그런 저기였어요. 딱 스타일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놈이, 이 준돌이가 확실히 저기 송영길이가 보낸 간첩이 맞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송영길이 만나가지고 당대표 했을 때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송영길이 대가리 큰 놈은 또 왜 질질 웃자 하고 지랄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청와대에서 또 뭐 발표하면서 그 대변이 그 여자가 또 징징 짜대면서요. 이것들은,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도 저희가 아주 울면서 더 이상 뭐 이런 쌍놈의 새끼들을 진짜 그냥 주둥이에다 이씨 저 뭐야 옥수수 큰 걸 아니 다섯 개를 콱 집어넣어도 그냥 속이 시원치 않은 놈들. 아, 이준석이 얘기하도 또 일으켰네. 박수 이렇게 건성건성 치면서요. 예?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자리도 이제 그 가운데 딱 앉아있다가 윤석열이 딱 앉고 그 옆에 안철수 앉고 이제 이쪽으로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정이 더 썩었더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 내 영길이 형하고 저기 얘기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맞춰가지고, 야, 이거 몇 프로로 이거 지게, 이게 좀 모시기가 좀 되는 거로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름 선수는 집으로 가고 나는 그냥 여기서 딱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당대표 자리를 내놓지 않고 승민이, 준표, 그 다음에 무성이, 그 다음에 저쪽이 김세현이 까라, 뭐 하태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막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 주물르면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아, 그랬잖아요. 유승민이야 뭐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다음 차기에. 이렇게 다, 이,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돼선 저쪽이 또 박쥐 같은 늙은이 있잖아요. 김종인이. 완전히 박쥐죠. 이쪽 왔다, 저쪽 왔다. 어떨 때는 나는 쥐, 어떨 때는 나는 안세요. 이 쌉싸리 같은 놈. 아유, 나, 낯을 처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점, 씨.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가 욕심이 많냐. 아유. 늑다리가. 안녕 건데, 건데. 저런 건데도 없어. 뭐, 자기는 뭐, 안 그렇다고 뭐, 막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나쁜 놈이 시키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간 게 거의, 어? 뭐 10% 차이 난다.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이 지랄 따른 놈이 이, 이준석이 이 새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신 분들이, 에이, 나 알았지만 안 가도 뭐, 뭐 10% 차이 안 되는데 뭐, 어? 설마 찌겠어? 이래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박빙이다. 아니면 진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씨, 어? 그때 이제 출연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그냥 유튜브들이 난리 나가지고 빨리 선거하러 가라.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벌써 들어오는 정부가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한바탕 그냥. 저도 막, 저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에? 그렇다고 저건한테 전화할 수 없으니까,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빨리 가라. 에? 막 이러고. 까딱 했으면 질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 저, 제가 그 가붓기라고 깠는데, 우리 저거, 심 누님. 아이, 누님이 아주 그냥 선전해주는 바람에, 난 누님이 허경영이한테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아, 2점 몇 프로로. 허경영 씨 텔레비 안 나오니까 0점 몇 프로, 0.7%인가? 뭐 몇 프로. 난 허경영 씨 요번에 5% 나오는 줄 알고, 허경영 씨 5% 나왔으면 완전히 저거 윤석열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훅 가는 거예요. 어, 그나마 천만당이지. 아, 허경영 씨 잘했어요. 저거 상정이 누나도 잘했고.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냥. 1등 고무신이야. 약 500m 앞 시속 70km.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예? 이준석이 음식이 저 간첩이다 그랬는데, 아, 어저께 그거 내가 딱 표정을 보면서 딱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표정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옆에 자리 뜨고 앉아가지고 저 윤석열이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 썩은 표정, 그리고 웃는 것도 싹 써, 그리고 눈깔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 마가 낀 놈처럼 눈이, 아, 아주 더러운 눈이죠. 더럽다는 건 그게 뭐 씻질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 기분 나쁜 눈이 있잖아요, 그죠?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 아, 그 표정을 보는데 내가 막 역겹더라고요, 그냥. 아유, 내가 진짜 어저께 난 4시까지 그냥 그거 보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아유. 나중에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놈의 새끼를 누가 여기다 끌어안쳐가지고 당대표를 앉혔나. 아유,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 새끼들은. 다 역선택 아니에요, 그죠? 저쪽에서 지령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건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뭐 단일 안 해도 이긴다 이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리고 뭐 비단주머니, 넌 삼국지를 새끼 읽어보기나 했냐? 너 거기 간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너 같은 놈이. 이것도 뭐 저거 그 뭐야 옛날에 그 저 뭐야 성상납으로 어? 강영숙 변호사하고 너 저 고소 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세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돼. 다 이상 다시는 그냥 그 여의도 정치판에 발 못 들이게. 그리고 얘 품고 다니는 유승민이 이놈도 아주 그냥 이 목을 따버려야 돼. 정치 목을 그냥. 그렇다고 사람 목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저거 정치 생명을 끊자는 거지. 그리고도 홍준표도 나중에 공천 줄 때 서울에 있지 저 아주 어려운 데 있잖아요. 관악 이런 데 노원. 노원은 그래도 많이 변했던데 관악은 확실하죠, 그죠? 아니 구로 이런데 나와가지고 저거 저 살아오라 그래야 돼. 만만한데 뭐 저기 지 경상도 깃발만 꽂으면 다 되는데 가가지고 뭐가 하려고 또 뭐 대구시장인가 뭘 한다고 찌쩍대고 있다 그러죠? 아이 나쁜 인간성 더러운 놈. 아이 하태경이 이것도 아이 다 그냥 저 그 이게 저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줄로 나오지 그냥 다 그냥 쭉쭉쭉쭉 뽑아가지고 저 또랑에다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아니면 저 돼지 먹이로 그냥 줘버려야 돼. 잡식이라 잘 먹죠 돼지들은. 싸그리 그냥 긁어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는 국회의원 놈들 많아요.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국민들은 그냥 코로나 죽어나가든 말든 전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들 정리 싹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물갈이 싹 해버려야 돼요. 좌파에는 뭐 꼴통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동네는. 그리고 이번에 간당간당했기 때문에요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판을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또 이게 뭐 민노총이니 뭐 이런 저 해가지고 이런 놈들 막 나와가지고 또 어지로 그냥 막 흔들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고 그냥 막 저기 할 거라고요. 그러면 경찰청장하고 뭐 해가지고 싹 저 갈아가지고 그냥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들은 아작을 내버려요. 미국처럼 그냥 경찰 손에 몸에 손 한번 딱 댔다 그러면 바디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진 이겨가지고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야 돼. 어디 공권력이 감히 도전을 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빨갱이 같은 놈이지, 그들이. 오늘은 이준석이를 출금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저거, 그래도 낮에 잘 버텼어요. 이제 가서 저녁 먹고 좀 일찍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